너 왜 이렇게 가슴 커? 저 여자예요. 언제 본거 진짜 늑골이야. 진짜 왜 이렇게 크지? 나 오늘 알았어. 제 여사친이 그 친구가 구독! 기죠. 석둥이들 안녕하세요. 소비노문발리의 조섭입니다. 오늘은요 제가 삼겹살 먹방을 해볼까 합니다. 근데 평범하게 하지 않습니다. 저는 요 긴 젓가락으로 삼겹살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나 불편할지. 자 그리고 그 뭐야, 여기는 이제 명품 숯불 숙성 삼겹살이라고 해서 성수점에 있는 건데 1인세트 14,900원이고 이 쌈을 하나 더 추가시켜서 여기 보이시죠? 여기 쌈 하나 추가해서 2,000원 더해서 총 16,900원이고요 평점이 5점이에요 원래 일반 삼겹살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게 보온 처리돼서 오는 건 없는데 여기는 보온 처리가 돼서 오더라고요. 잘 되는 데는 남다른 뭔가 있어.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쌈장에 찍고 상추에 올리고 마늘도 올리고. 저 젓가락질 잘하죠? 명이나물. 자 명이나물 올려주고 와사비 조금 올려주고 김치도 올리고 그 다음에 먹으면 돼요. 그럼 마지막에 밥을 와 존맛탱이다. 평점 5점인데는 다 이유가 있네요. 진짜 맛있습니다. 젓가락질이 생각보다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네. 젓가락질 막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. 이렇게 하시는 분들,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고. 이렇게 해서 어떻게 먹어? 와사비 적당히 넣어야겠다. 와자~ 아, 이 명이나물 너무 맛있는 것 같아. 삼겹살이랑 이 명이나물이 최강의 콤비인데 누가 이거를 이 콤비를 생각해냈을까? 고기가 숯불 향이 되게 강해요. 숯불로 구워서 그런지. 김치 넣고 와사비 좀 넣고 파절이 좀 올려주고. 너무 맛있어. 아 여기 소주까지 먹으면 진짜 최고겠는데? 이 젓가락 좋은 점이 있네. 여기 가만히 앉아서도 카메라 앞에까지 고기를 내밀 수가 있어. 문제는 이 카메라가 초점을 못 잡는다는 거지. 자 초점 잡아봐 얘야. 카메라야 좋은 말로 할 때 잡는 게 좋을 거야. 진짜 나 어렸을 때는 삼겹살을 이렇게 배달해 먹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요즘은 진짜 시대가 좋아지니까 삼겹살도 이렇게 직접 다 구워져서 오고 이게 더 이득인 것 같아. 나가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거든요. 잘하는 집은 진짜 맛있거든요. 자 이번엔 깻잎에 싸 먹을게요. 밥도 되게 많이 줘. 여기는 역시 평점 5점짜리는 달라. 맛있죠?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? 이거 나만 먹기 좀 미안하다 진짜. 마블 주라고요? 싫어요. 마블 지가 안 먹는 데서요. 시켜준다니까. 마셔! 마블님한테 와사비 듬뿍 묻혀서 한쌈 줘요 키키. 마블아 리액션으로 이거 너 한번 먹으랜다. 내가 정성스럽게 싼 쌈이다. 배부르다고 안 먹는다는데요? 마셔! 마블 빨리 먹어라. 마블아 이거 하나만 먹어보랄까? 마셔! 진짜 건강이 좋아. 서빈님이 정성스럽게 싼 쌈은 어떡해요 키키읗. 지금 먹으러 온대요.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쌌는데. 맛있지? 맛있을 수밖에 없어. 마셔! 잘 가요 마블님. 뭐 넣었어요? 고기! 명이나물 명이나물 김치 마늘 와사비. 야 저 문제 말고 계셨죠? 저거 웃는 거 보니까 난 몰라. 왜 웃죠 저거? 아니 그래요 표정이 웃기잖아.
너 왜 이렇게 가슴이 나왔냐? 아, 저 여성이잖아요. 거짓말 탐지 여자 나왔잖아요. 너 그 가슴 커? 저 여자예요. 어디 보는 거예요? 뭔 꼴이야? 진짜 왜 이렇게 크지? 나 오늘 알았어. 빠샤! 글래머 마블이야. 제 여사친이 그 친구가 자기보다 크대요. 아, 저희 빨리 일하러 가세요. 다 용문 끝났습니다. 잘 먹으셨죠? 아, 진짜 감기 걸렸어, 둘 다. 나한테 옮기지 마라, 진심. 괜찮아, 난 면역력이 세서. 야채가 너무 많이 남았는걸? 고기는 하나 남았는데 야채가 너무 많이 남았어. 얘들아, 어떻게 해야 될까? 다 먹었다. 잘 먹었습니다. 저의 고추가 115cm라고요? 감사합니다. 내 고추가 115cm라니 정말 어메이징한걸? 얘 다리보다 길잖아? 아, 누구요? 이님 거기 거품이네요. 언블리버블. 거품이라고요? 제게요? 제게 거품이라고요? 아, 진화형 대단요. 빛이 나옵니다, 빛이. 딱 여기를 확인하는 순간 이런 표정이 나오죠. 그럼 간다! 팬! 그런 것도 있나? 어? 진짜다? 아, 우리 엄마 있으니까 성드립 치지 말라고요. 지금 엄마 내 방송 보고 있다고요. 우리 엄마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. 아, 주여. 오로지 너 하나만.